난 일단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은 요로결석 관련해서 수술을 하거든. 요로결석. 뭐그 어차피 뭐병 이거 뭐지 드라마에 나오는 아저씨들이 갑자기 막배 붙잡고 막 아프다고 막 해가지고 옆구리 아프다고 막 그거. 맞아. 그래서 뭐 찾아보면 내용이 다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요로결석이라고 하는 내용 간단히 설명만 하고 넘어가면, 일단 콩팥이 오줌을 만드는 장기라고 표현을 하면, 이제 오줌이 지나가는 모든 길을 요로라고 하고, 거기에 생기는 돌 자체를 우리는 요로결석이라고 해. 그래서 신장에서 오줌을 만들어서 방광을 오줌을 내리는 요관, 그다음 방광에서 몸 바깥으로 오줌을 내보내는 길인 요도, 이 모든 길에 생기는 걸 요로결석이라고 하고, 그 수술을 가장 많이 해. 근데 이제 신장에 생기면 신장결석, 요관에 생기면 요관결석, 방광에 생기면 방광결석. 드물게 요도결석도 있긴 있어. 요도 이제 방광에서 그왜몸 밖으로 나가는 그 요도에 생기는 결석, 그렇게 해서 있긴 한데, 가장 많은 건 신장, 요관, 방광결석이 많아. 그래서 일단 뭐 신장결석 먼저 설명해주면, 이 신장 안에 있는 결석 자체는 가만히 있고 크기가 작으면 수술하진 않아. 근데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돌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 경우에 수술을 해주는 경우도 많고, 일단 돌이 있으면 대부분 계속 CT나 이런 걸 찍어서 경과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수술을 원할 경우 바로 수술적 제거가 돼. 근데 지금 당장 해주진 않는다. 좀 시간을 지나서 해도 상관은 없는 수술이다. 근데 돌이 크면 빨리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 없어? 금방 안 해도 되는 그런 금방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천천히 해도 되지. 날짜를 잡고 하는 거지. 이게 뭐암 같은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뭐 드물게 뭐한달 뒤에, 두달 뒤에 하는 경우도 있고. 엄청 아픈데도? 신장결석은 일반적으로 아프진 않아. 그러니까 요로가 폐색되거나 이제 신장에서 오줌이 밑으로 안 내려가게 되는 상황에서만 환자가 통증을 느껴. 그러니까 신장의 결석이 가만히 있으면 환자들은 잘 몰라. 근데 이제 염증 일으켜서 뭐 열나서 와서 보니까 신장에 결석이 있었다, 그렇게는 할 수. 그렇게 알수 있는 거고, 건강검진을 찍었는데 돌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알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신장 결석도 뭐 크기도 기준에서 1에서 2cm 사이, 1cm 미만, 뭐 2cm 이상인 경우에 따라서 이제 수술 방법이 좀 다르긴 한데, 돌이 크거나 완전 사슴뿔 결석처럼 신장 안에 돌에 꽉 차있는 결석 같은 경우에는 이 옆구리관을 뚫어서 한다고 표현을 하거든. 이 경피적 신결석술이라고 해서 한마디 옆구리 뚫는 거네. 옆구리 한 1cm 정도 뚫어서 하는 거고, 뭐 이제 크기가 작으면 이제 요도, 이제 성기를 통해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돌을 깨고 나와.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돌이 있긴 한데, 작은 돌도 있고 큰 돌도 있긴 한데, 이렇게 했을 때 크기에 따라서 조금 수술 방법을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단계적으로 옆구리 관을 안 찌르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두번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뭐 술자의 선택이긴 한데, 일단 돌 자체가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시간은 좀 짧은 게 좋긴 해. 그래서 이제 돌이 크면 옆구리 관을 뚫어서 빨리 제거해 주는 게또 좋고, 돌이 작으면 굳이 옆구리 관을 뚫지 않고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는 방법도 좋긴 해. 그래서 끄집어낼 때는 어떤 걸로 끄집어? 그러니까 돌 스톤 바스켓이라고 해서 이제 돌 주머니라고 해야 되나? 돌 이렇게 집어서 끄집어내긴 하거든. 그래서 이제 신장 결석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는 경우가 돌이 계속 커지거나 환자가 원하는 경우, 그다음에 염증을 일으켰을 경우에 제거를 해주지. 빨리. 염증을 일으키면 돌의 크기와 상관없이 제거를 해준다. 수술 방법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서 하는 수술은 대부분 2박 3일. 오늘 입원, 내일 수술, 그다음날 퇴원. 근데 옆구리 뜨는 거네. 경피적으로 하게 되면 콩팥에 약간의 구멍을 낸 거라서 경과를 조금 더 봐. 한 5일? 통계적으로 한 5일 정도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뚫었을 경우엔 혹시라도 드물게 출혈이 있을 경우에 색전술로 막아야 되는 경우도 드물게 발생할 수는 있어. 색전술. 그러니까 여기 피가 나거나 그러면은 혈관에서 피가 계속 나면 혈관을 이렇게 막는 수술이 있어. 그런 거 그런 해볼 것도 수할수 있구나. 있어. 그리고 뭐 일단 어떤 수술을 하든, 일단 요관을 건드리면 요관에 그 요관 부목이라고 하는 걸 넣어놔. 그런 걸 넣어놓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팔 부러졌을 때막 이렇게 부목같이 되는 모으는 것처럼 거. 그 요관에 그 빨대 요관에 같은 걸 그런 하나 거를. 꽂아놓는데, 이게 이제
이런 모양이거든. 그래서 이걸 보면 더블 J라고 해서 J 거꾸로 하나랑 그냥 J 모양으로 돼 있어서 요관 부목이라고 해서 넣는 게 있어. 유레테럴 스텐트라고도 표현해. 요관에 넣는 스텐트라고. 스탠트. 근데 이제 그거는 난 대부분 한 수술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면 1, 2주 뒤에 뽑아. 바로. 뽑을 땐안 아파요?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데 안 아프냐고 물어보는데 근데 그게 나는 환자니까 어쩔 그렇지. 수가 없어. 그럼 나는 이제 환자한테 대부분 그러지. 내가 넣어본 적이 없어서 내 몸에. 근데 일반적으로 관 뽑을 때는 환자들이 조금 불편하다고 하는데 금방 뽑혀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힘들다고 하진 않습니다. 이제 방광 내시경하는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봐. 혹시 이게 아프지 않냐. 근데 내가 해본 적이 없는데 대부분 환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우리 사실 다음 시간에 방광 내시경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건 그냥. 그때. 그래서 심장 결석은 이렇게 수술하고 수술적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잘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면 될것 같아. 그렇구나. 심장 결석. 잘 알았네.